예, 반갑습니다. 이제 진도가 슬슬 나가지고 그죠? 지금 예, 예상외로 지금 진도가 잘 나오고 있어갖고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청정 도로는 방대한 분량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다마 길라자리보다는 훨씬 예, 수월섭니다. 어쨌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그죠? 간추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두고 그죠? 그 뭡니까 저 뭐 거실이나 그죠? 서재에 책 항상 펴놓고 그죠? 오며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해하는 데는 한번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차이가 나이지요. 열 번 한 사람하고 한 번 본 사람하고 그게 똑같 평등하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는 지극히 우리가 그 상식적인데 토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이 훨씬 더 그죠? 예, 뭐 그 이해도 잘하고 예, 그러고 교학적으로 또 깊이 천착하고 사유하고 음미하는 사람이 결국은 저는 수행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책 읽으면 뭐 분별 망상 키운다고 한국분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길을 잘 가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잘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유장한 마음으로 이제 일단 청정도로는 시작하셨으니까 예, 뭐 이제 한번 또 두 번째 보실 때는 훨씬 수월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예, 그 청정도로는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요거 이제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죠. 끝마칠 때까지 한다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어떻게 반복학습합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쭉 이런 게 다 됐죠.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부타고사는 불음이고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존함 자체가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425년경에 이때는 인도 대륙의 전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굽타 왕조고 굽타 왕조 때는 이제 굽타 이제 그 왕조 왕들이 그죠? 인도에 있었던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종교의 그대들의 당신들의 그죠? 핵심 교학을 정리해서 내한테 갖고 오시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전부 그죠?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인도 육파 철학은 이 시대에 육파 철학의 기본 그 뭔가 그 우리 숫따라라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완성되는 시기고 그죠? 그래서 불교도 중요한 불교 지금까지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교는 이 시대에 전부 뭡니까? 교학적인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북구사 남청정 했죠. 그죠? 구사론, 우리 상자부 아비다, 상자부 불교의 청정도론, 북방설체유부의 뭡니까? 구사론, 다 이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죠? 구사론은 뭐 청정도보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죠? 어쨌든 그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식 30송, 20송, 30송도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25년경에 굽타 왕조 때,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락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좀, 불교 2600년 사에서 그죠?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종손, 적통 종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좌부 불교라 합니다. 상좌라는 말은 종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종손을 자처하는 불교의 적통, 그죠? 그 정계, 그죠? 그걸 자부하는 상좌부 불교의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의 적통은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바로 우리 그 대사 있잖아요. 마하위아라는 대사가 그 불교 우리 상자 불교 적통을 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개가 아닌 그죠 적통 대사에서 됐죠. 그죠? 그 어디서 무엇을 자 청정도론을 어떻게 자 방법론은 뭡니까? 개정예를 토대로 해서 됐죠. 그죠? 개정예는 바로 또 칠청정 체계로 세분화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정예를 방법론을 해서 그죠? 자 왜 청정도론 왜 쓰랬습니까? 네,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탈 열반은 모든 불교의 기본 근본 목적입니다. 됐죠? 그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죠? 반야신경의 목적은 뭡니까?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네, 시간 예 그러시네. 아이고 저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보살님 보시니까 하도 뭐 잘 들으시고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이 돼서 내가 뭐 딴 사람이 예 그랬으면 좀 마음 덜 찔렸을 건데요. 보살님이 예 그랬으면 가슴 뜨끔했습니다.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죠? 반야신경의 목적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구경 열반.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목적이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맞죠? 왜?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보살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은 대승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럼 유식은 아닙니까? 유식도, 그죠? 무주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 유식불교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됐죠?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목적입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어떻게? 금생의 행복, 보시지게 학문기술.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게.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열반은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교학과 수행입니다.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온체계 건재연. 수행의 주제가 뭡니까? 삼칠보리문법. 됐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스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딴 데서 만일 들어봤다면 그 점,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고, 예,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포를 칩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적어도 이런 있잖아요. 불교 전체 2600사를 딱 꿰뚫어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딱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이러면 그죠? 열반의 실현. 어떻게? 그죠? 교학과 수행. 원체계 언제는 삼실보림법. 됐죠? 여기 청진도는 줄여도 그럼 청진도는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죠?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도는 뭡니까? 그 열반에 이르는 길. 길도자잖아요.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뭔데요? 개정의 사막. 됐죠? 그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어떤 데는 팔정도이라고 그죠? 어떤 데는 사막이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됐죠? 팔정도와 사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다르다는 사람은 제보고 골탕 좀 먹이려고 지금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불교에도 정확하게 이대로 적용됩니다. 됐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학적으로 살을 딱 붙이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침을 해서 그대로 닦아 나오고 실천해 나가면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게 수행 아닙니까? 맞죠? 수행 앉아서만 합니까? 아시죠? 관하선은 특히 뭡니까? 앉아서 합니까? 관하선은 앉아서 하지 말자고 대종고 스님이 12세기에 묵조선을 치고 난 게 관하선입니다. 묵조선이 뭡니까? 앉아서 묵묵하게, 그죠? 본래 부처라는 거 묵묵하게 보고 있다고. 그래갖고 본래 부처 못 뗀다고 해서 관하선을 들고 나왔잖아요. 관하선은 뭡니까? 그죠? 앉아서 하지 말자는 게 관하선입니다. 어머야, 아무도 안 믿으시네. 제 주제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이 청정도로인데, 청정도가 뭐냐? 청정은 열반. 그 도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뭔데? 개정의 사막. 됐죠? 이렇게 해서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전체 23장 가운데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개품을 설명하는 것이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그죠? 정품을 설명하는 것이고,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정회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 청정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청정도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모든 또 불교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도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나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불교 2600년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튼튼한 발판을 만드는 거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어떤 게입니까? 자, 그걸 쭉 했으면 되죠. 그래서 개를,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개냐를, 그죠? 네 가지로 설명했죠. 그죠? 그죠? 마음이 개다, 마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이랬죠. 그죠? 그러고 해서 또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서 어떤 게 개냐면, 개는 뭡니까? 개행이라 했죠. 개는 바로 개를 지키는 것, 개를 행하는 것. 이제 거기로 했으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품의 주 내용은 뭡니까? 어떤 종류의 개가 있는 거죠? 그거를 19가지로 쭉 나눠서 설명을 했고,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4가지로 설명했죠, 그죠? 그죠, 그죠? 그, 어딥니까?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그 몇 장이더라? 예, 예. 그 4가지 4번째가 147쪽, 그죠? 42번에 보면, 우리 개목의 단속, 그죠?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그럼 필수품에 관한 게. 이렇게 해서, 그죠? 개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죠. 그 설명하는, 그 뭡니까? 그 기본이 뭐였습니까? 먼저, 그죠? 경을 인용하고, 그 경을, 문구를 하나하나 설명한 식으로 했습니다. 와, 청정도로는 왜 그럽니까? 청정도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죠. 부처님 말씀에, 그 불교, 그냥 경장에 대한 주석서고,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사부 니까에 대한 주석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석서 문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에 나오는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인용하고 그거를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개품, 그래서 개품일지라도 이거는 개에 대한 설명이지 율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됐죠? 율에 대한 설명은 율장의 주석서에서 합니다. 됐죠? 이거는 경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개 가운데서 엄격한 수행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두단가에 대해서, 그죠? 두단가, 그 두타행에 대해서 10가지 방법론을 세워서 두타행을 쭉, 13가지 두타행을, 그죠? 부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두타행을 최종적으로 13가지로 정리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건 특히 그 집에서, 그죠? 시간 나실 때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그죠? 부처님 당시의 옛날, 그죠? 옛날 스님들이 수행하셨던, 엄격한 수행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쓱 스치 지나갈 겁니다. 그죠? 예, 그 자체만 해도 우리한테는, 그죠? 특히 우리 제가불장들한테는, 예, 큰, 그죠? 그 수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신심을 정장시키는데,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3장부터는 이제 우리, 그죠? 정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은 뭡니까? 정품이라는 것은 정은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마디를 삼매로도 옮기고 정으로도 옮겼습니다. 됐죠? 사마디를 삼매로 옮기면 이거는 우리 음력이라 그러면 되죠? 그 발음되는 음력을 한 겁니다. 사마디, 삼매 이렇게 옮겼고요. 중국에서 정자로 옮긴 것은 중국에서, 그죠? 우리는 그 뜻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마디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통했습니다. 한글로 옮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쉬운 한글로 옮기면 집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죠? 집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삼매품에서도 그죠? 제일 앞에서 했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 모든 그 주석서 문헌, 특히 우리 아비담마나 이런 문헌에서 뭡니까?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삼매, 개 하면 무엇이 개냐? 그죠? 삼매 하면 무엇이 삼매냐? 그렇죠? 불교 하면 무엇이 불교냐? 그죠? 도 하면 무엇이 도냐?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야 합니다. 법 하면 무엇이 법이냐? 됐죠? 한국불도 여기에 대해서 잘 제시를 해요. 저는 토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어떤 게 불교냐? 이놓고 뭡니까? 문제는 억! 이라고는, 그죠? 나무하면 탑을 요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시대는 통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린 진짜 한글로 사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글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이제 수행 쪽으로, 그죠? 어쨌든 이 불교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불교가 저는 그게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불교는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맞죠? 한글로 하여. 기독교는 들어오면서부터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것끼리 찢고 뽑고 싸움하고 해도 뭡니까? 번역할 때는 지금도 하면 공동 번역하죠? 13개 교파인가, 그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사람들은 성경 번역은 공동 번역합니다. 한글 번역. 됐죠? 거기에 집중하는 큰 온갖, 그죠? 욕을 다 들어먹고 그래도 뭡니까? 튼튼하게 유지되어 옵니다. 불교는 뭡니까? 예. 억! 이런 건 잘했는데, 그죠? 뭐 했습니까? 한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죠?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앞으로 불교는, 그죠? 한글로, 그죠? 우리 요새는 뭡니까? 대중한테 한글로 제시 못 해주면 나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남을 불교는, 그죠? 한글로, 그죠? 우리 민중 혹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한글로 제대로 불교를 전해주는 불교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거 못 전해주면 뭡니까? 땡. 요래 왜 큰 소리 칩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 불교 흐름을 한 8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불교 2600사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자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지금 뭡니까? 한글화가 제일 잘된 불교가 저는 초기 불교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 전재성 그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번역, 지금 멋지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번역이 잘 돼서, 그 다음에 뭐 비판받을 거는 받고,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잘못된 거는, 그죠? 비판받을 거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비판한다는 것은, 욕한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또 고쳐나가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면은, 예, 이 불교는 우리 국민들한테, 예, 쉽게 다가갈 것이고, 요즘 특히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성경하듯이 인터넷에 무료로 있잖아요. 뭐 앱을,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에서 우리 그 카페 동호회 한 분이, 그죠? 거기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갖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앱 그거 되면은 뭐 돈이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면 아주 그거 뭐 제가 그냥 그 뭐 팔 게 없네 그런데. 근데 어쨌든 노트북을 팔든지 그죠? 뭐 해갖고 어 그거 해갖고 그러면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그 좋은 거다. 이거 우리 한국 불교에 필요한 거다. 뭐 누가 분명히 지원자가 후원해 준 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돈 갖고 번역했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니까야 뭐 19건 나오는데 됐습니다. 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다 그런다.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억!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삼매냐 하니까 뭡니까? 붙다고 선생님 뭐라고 정의합니까? 유익한 마음이,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랬죠. 그죠?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 초기경에서 마음의 하나됨을 삼매라 했습니다. 찌따사, 에까까다. 저는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옮기면 마음의 하나됨. 정확하게 옮기면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렇게 합니다. 한 끝. 그죠? 아까, 아까가 있었는데, 그죠? 한 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집중된 상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붙다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로 이렇게 풀었죠? 그 밑에 그죠? 무슨 뜻이냐 해서,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집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 아비달마적으로, 초기 불교로 특히 아비달마적으로 보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가진다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죠.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이 그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하나의 대상을 만드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그 하나의 대상 되는 그것이 몇 가지가 어떤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삼매수행, 우리 삼매편의 핵심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삼매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3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출발이 삼매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니까, 그죠? 대상이 중요하죠? 그럼 그 어떤 것이 삼매수행의 대상이 될 것인가? 전통적으로 부처님 시대부터, 그죠? 어떤 것을 삼매의 대상으로 정해왔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청정도론에서 이때까지, 그죠? 전성대 부다고사 스님 시대까지, 5세기까지 전성된, 그죠? 이제 우리 그 삼매의 대상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해보니까 40가지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에서는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먼저 저 대감 나옵니다. 됐죠? 저 벌써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하나의 대상입니다. 핵심은 대상입니다. 됐죠? 그 찌따사, 액가, 아까, 딴데, 그죠? 그 아까를 부처님께서, 그 부다고사 스님은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경에서도 그려 나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를 40가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쯤에서는 우리 삼매품 벌써 한두 번 해서는 그죠? 이쯤에서는 뭡니까? 우리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뭐죠? 법, 딱 명쾌하게 보면 뭡니까? 자, 법은, 그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법은 여러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자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물론 여기서 막, 이제 물질이냐, 뭐 이런 거 따지면 이제 그런데, 그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법은 여러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법은 뭡니까?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의 가장 큰 특징은 1번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2번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아비담마에서 저 법을 해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법과 찰나는 동의입니다. 소련의, 그죠? 그, 우리 20세기 초반에 소련의 가장 큰 불교학자였는데, 체르바스키가 아니고, 스코르바스키, 요새 큰일 났어, 이거. 특히 수술하고 나서, 그죠? 명사 있는 상기증, 체르바스키든가? 엄마야, 또 까먹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죠? 아, 근데 이 사람 이름 까먹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은, 그죠? 법과 찰나는 동일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구사론 같은 데 보면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됐죠? 법은 찰나 존재입니다. 그러면 한 찰나에 뭡니까? 인화도 사라집니다. 마음도 찰나 존재죠? 그렇죠? 요 마음이 인해서 보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난 마음은 그 다음 마음, 다른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난 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나면은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이거 가만히 있는데, 요거.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법은, 그죠? 여러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에 집중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테크닉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정노론 정품은 그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좀 개념적 존재는 여러 마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컵이라면 이거 뭡니까? 항아리, 항아리인가 모르겠는데. 항아리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개념은, 그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마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좀 어려운 거 하면 자꾸 따지면 시간 걸리니까 좀 이따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타의 대상은 뭡니까? 자, 결론은 뭡니까? 사마타의 대상은 법이 아니고 개념적 존재입니다. 빤야띠. 됐죠? 그죠?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저 특히 정품에서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존재를 담마냐? 빤야띠냐? 이랍니다. 빤야띠는 저는 개념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앞에 이게 맞는 거 모르겠네. 그 시설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담마는 우리가 법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대상은, 그죠? 담마도 되고 법도 됩니다. 됐죠? 그런데 담마는 법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이건 뭐의 대상입니까? 소위 말해서 윗바사나의 대상입니다. 됐죠? 자, 빤야띠는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게 뭐 이론이 뭐고 좀 촥 보고 담은 표상 촥 일으키면 되지. 일으키면 되는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몰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든 수행은 대상이 있습니다. 맞죠? 대상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뭐냐면 이건 초기 부류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왜? 마음은 부처님께서도 대상을 아는 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그 어느 불교에도 없습니다. 됐죠? 엄마야, 마음은 주객을 대상을 초월행긴데 이때 뭐 얘기합니까? 악! 이래야 됩니다. 됐죠? 악!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런 뜻입니다. 됐죠? 예?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야말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그죠? 받아들인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받아들인 거는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됐죠? 근데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놈이 우물 파죠? 누가 답답합니까? 제가 답답한 것 같죠? 그죠? 오늘 지금 분위기 보면 제가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아, 그런 게 이제 방편, 우리말로 방편이다. 이 말은 방편. 방편. 시설이라는 의미는 방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본래부터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담마하고 빤야띠를 구분하는 건 뭡니까? 담마는 우리 아비다마종은 고유 성질을 자성을 가진 겁니다. 됐죠? 빤야띠는 뭡니까? 자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중론에서는 뭐라 그러노? 가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빤야띠는 가명입니다. 이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도깨비 이런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도깨비는 이름만 있죠? 엄마, 진짜 도깨비 있나, 그런데. 예? 어쨌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법은 윗바사나의 대상입니다. 윗바사나는 뭡니까? 법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게 되죠? 법은 찰나주 존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화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찰나는 무상과 100% 동의입니다. 됐죠? 근데 뭡니까? 자, 이 사마타 혹은 삼매는 뭡니까? 집중이죠?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는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 법은 찰나성 찰나멸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빤야띠인, 표상인 혹은 개념인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뭡니까? 표상을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벌써 표상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표상이 뭡니까? 그죠? 우리는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이 일어나서, 그죠? 됐죠? 그죠? 그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삼매의 대상은 빤야띠 개념이다. 법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윗바사나의 대상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그죠?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오야 마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거 하나,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죽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크, 요거는 그죠? 딱 이렇게 꼬불치 않고 그죠? 예?
싹 몰려갖고 그냥 이게 뭡니까? 힌두교에서만 우파니샤드는 뭡니까? 우파니샤드는 비의설하죠. 불러갖고 요나는 뒤에서 그죠? 아무도 사바사바사바 요란 게 요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불교는 그래 하면 위법입니다. 위반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거머지만 뭡니까? 야, 요 안에 만캐럿짜리 다이몬드 있다. 니 궁금하네? 예, 궁금합니다. 그럼 어느. 싹 요를 보여주는 거면 됐죠? 근데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깨달은 사람은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뚝이라면 뭡니까? 그죠? 만캐럿짜리 다이몬드가 있는지, 그죠? 이런 짜리 동전이 들었는지, 속이, 그죠? 똥을 쥐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됐죠? 핵심입니다. 우리 사마트 윗바사나 나올 때 대상을 가지고 보면은 윗바사나의 대상은 법입니다. 됐죠? 사마트의 대상은 빤야테 혹은 개념 혹은 시설 혹은 그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삼매 수행에서는 뭘 하자는 겁니까? 이런, 그죠? 오래 지속되는, 그죠? 이 빤야테를 개념을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쳐다보고 여기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물론 이것도 그죠? 우리는 개념입니다만은 여기서 소위 말해서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물론 개념하죠. 그런데 눈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래 해도 눈을 감아도 딴 데 가도 보이게 만들자 이겁니다. 됐죠? 그래야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걸 저 보고 있으면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뭡니까? 벌써 대상이 바뀌죠? 틀렸습니까? 삼매는 마음의 하나됨, 마음이 대상에 지속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려면 요걸 눈을 감아도 보여야 되고, 그죠? 앉아도 보여야 되고, 서도 보여야 되고, 돌아앉아도 보여야 되고, 그렇죠? 고래 만드는 수행을 지금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사장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간단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무식한 방법입니다. 계속 오면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죠? 자체가 남죠? 자체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이미지라죠?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 이미지가 표상입니다. 표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저 같은 경상 사람이 이미지라지 뭡니까? 이미지 이래죠, 그죠? 악센트가 앞에 팍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오렌지 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예, 경망스럽게,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미지 만드는 수행입니다. 됐죠? 그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미지 만드는데 그 이미지를 어떤, 그죠? 우리 불교적 의미를 이제 넣어서, 그죠? 우리는 지금 표상이라 옮기고 있습니다. 초기 불전 연구에서 우리 대림스님이 여기서 표상이라서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표상으로 정리되고 말도 좋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쳐다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나중에 보입니다. 됐죠? 우리 논리 상식적으로 뭡니까? 이게 강할 때는 이걸 쳐다보면 표상이 생기겠죠? 조금 생긴다 싶은데 뭡니까? 갑자기 그죠? 연속 장면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걸로 마음이 나가삐죠? 그럼 이 표상은 팍 깨집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좀 더 만들어갖고 이제 눈을 감아도 보이나 했는데 뭡니까? 갑자기 그죠?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갔는 죽일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팍 갚이죠, 마음이. 그러고 표상이 팍 깨집힙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거 쳐다보고 또 만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매수행의 핵심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표상이 생기다가 없어지고, 생기다가 없어지고, 계속도 계속하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예, 한 번 집중하고, 두 번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꾸만 집중하고 싶네. 이거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전 삼매수행의 핵심이라 봅니다. 그렇죠? 압니까? 그 삼매수행의 핵심은 불교 핵심은, 그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아유, 무시라. 맞죠?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 저 인간의 성향은 지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그죠? 계속 이걸 쳐다보는 연습을 하면은 표상이 생깁니다. 됐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죠? 준비 단계의 표상에서 익힌 표상으로 성화되고, 익힌 표상에서 이제 마침내 그보다 확 더 밝은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면은 마음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일러서 우리는 본삼매랍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본삼매 전에는 뭐가 되겠어요? 본삼매가 문득 본삼매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 무슨 접근한 본삼매 접근하는 단계를 통해서 본삼매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걸 뭐라 부르면 되겠어요? 근접삼매로 부르면 되겠죠. 아,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그러면 근접이 일어나려면 그냥 근접이 일어납니까? 뭐가 준비 단계로 준비를 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뭐를 부르면 되겠어요? 준비 단계의 삼매라 부르면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매는 그죠? 우리 어려운 논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거듭 많이 많이 닦아야 됩니다. 맞죠? 그만큼 뺀 게 없습니다. 논리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죠?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개념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삼매의 가장 멋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표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됐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계속 쳐다보면 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계속 가면 됩니다. 눈 감으면 없어지면 또 보고 또 없어지면 또 보고 됐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죠? 준비 단계 표상에서 그죠? 이제 됩니까요? 그 익힌 표상이 되고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마음은 그게 지속적으로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삼매품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삼매는 뭡니까? 찌따사 액과 같답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의 한 끝으로,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부다고사 선생님은 그 앞에다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도둑놈이, 그죠? 예? 물건을 훔치네, 그죠? 그, 태국 가면 뭐 조심해야 됩니까? 요새, 그죠? 한국, 갤럭시 노트2 같은 데 태국은 없거든요. 맨날 지금 태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 뭡니까? 스마트폰 이자 묻다는 게 지금 대유행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진짜 그거 좋다는 거 알아가고, 태국에서 3G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거기서 뭐, 눈이 벌게고 막 훔치려고 했잖아요. 예, 완전 지금 막 큰 그게 지금 그 불이 있답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죠? 그럼 태국 사람들 그죠? 그 불교 국가인데 뭡니까? 뭐냐? 갤럭시 노트에 빡 집중되죠? 말로고 집중되면 훔치려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 아니죠? 그죠? 나쁜 마음의 하나됨이죠? 그러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근데 경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서 문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줘. 그래서 저 꾸살라찌 따서 애가 가더라고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 혹은 한 끝으로 됨은 뭐라 했습니까? 부다고사 선생님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는 어떤 대상이 있느냐? 그래서 다 정리해보니까 전통적으로 40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죠.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계속 거기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표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은 그거를 일러서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아까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268쪽 보면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건 쭉 나오고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은 우리 저 삼매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1번. 그죠? 우리 근접삼매와 본삼매라고 그랬죠?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차이가 뭐냐면은 본삼매는 우리 선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품에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라 했죠? 본삼매 들면은 확고하게 확립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자가 좋습니다. 심사, 희락, 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본 삼매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초기 보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삼매가 정의되죠. 거기 보면 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씩 없어지면서 성화돼서 경연을 보면 제4선이 제일, 그죠? 깊은 삼매 경지고, 이제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걸 5선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선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심사, 희락, 정.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몰라요, 당연합니다. 불교는,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몰라요, 당연합니다. 그러고 몰라요, 내 같은 사람이, 제 같은 사람이 여기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문득 다 알아버리는데 내가 말로 여기 옵니까?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매의 키워드는 근접삼매와 본삼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본삼매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 심사, 희락정.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5번 이하에서는 쭉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우린 지난, 그 뭡니까? 275쪽에 보면 21번에는 심사, 희락정 나와있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그죠? 그럼 먼저 어떻게 삼매를 닦느냐?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모아놓은 게 어딥니까? 278쪽에 보면 28번 있죠? 찾으시죠, 그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크게 뭡니까?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뭡니까? 이, 그죠? 그 삼매의 수행의 핵심을 적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장애, 그죠? 장애를 꺼내야 된다.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 선우는 선지식을 했죠. 그죠? 스승입니다. 선지식을 친근해 해서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다음 3번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것을 명상 주제를 든다. 됐죠? 기질 문제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기질은 경과 주석,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러고 옛날 주석서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단지 그 시대 스님들이 그죠? 명상 주제를 줄 때 참고했던 것으로 기질 6가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시해도 된다 했죠? 무시해도 되는데 40가지 명상 주제 중 맞는 거를 고르려면 무슨 선택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그죠? 고르는 선택하는 기준으로 6가지 기질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타고사 스님도 이거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옛날 주석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됐죠? 그거를 우린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그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를 닦기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끊어서 적당한 사원을 살며 요거부터 오늘 할 차례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5번은 뭡니까? 사소한 장애를 끊고, 그럼 6번은 뭡니까?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3일 정도. 오늘 이제 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 4번, 5번, 6번입니다. 됐죠? 여기서도 핵심은 뭐겠어요? 4번 적당하지 않은 절에 안 살면 됩니다. 됐죠? 적당하지 않는 거는 어딘가 알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땠습니까? 자, 시끄러운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표상을 못 일으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뭐, 18가지로 이렇게 쭉 그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닦는 모든 절차를 뭡니까?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주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죠? 삼매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1. 문득 성취된다. 하, 요 문득에 꼬이가고 출가했거든요. 그죠? 문득 때 지금도 이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렇죠? 엉뚱한 짓 하든 맨, 저는 또 자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맨날 누구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득 떡 일어났는데 딱 깨달았다. 와, 기분 좋겠죠? 이게 로또 복권 심리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로또 복권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고 심리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신나게 누구 자고 좀 문득 깼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 말 그대로 그죠? 생사의 잠에서 딱 벗어납니다. 와, 딱 그죠? 근데 세상에 그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겠죠? 쟤만 그런 것 같아요, 쟤만.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삼매 수행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또, 그죠?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서 멋지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의 핵심입니다. 저 그래서, 그죠? 28번 요거는 앞에, 그죠? 동그라미 팍 쳐놓고 책을 꼬부치 놓던 게 해서, 그죠? 요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열 가지 장애 설명 쭉 하죠. 그죠? 그 쭉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 291쪽입니다. 그죠? 쭉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 선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299쪽이죠. 기질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기질은 여섯 가지 기질로 나눴죠. 그 불교에서 뭐 사람 나누고 좋은 거 나쁜 거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나쁜 거 나쁜 놈이라면 뭡니까? 탐진치 맞죠. 그죠? 예,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러면 뭐 불교에서 뭐 지혜이라면 뭐에 대한 지혜겠어요? 지혜하면 무조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무명 모르는 거이라면 뭐겠어요? 뭐를 모르는 거?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겁니다. 도하면 뭐겠어요? 도당당하면 무조건 팔정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치원생도 알, 이 간단 명료한 거를 절에 20년, 30년, 40년,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모른다는 거. 이유하면 정말 모르겠어요. 됐죠? 그렇습니다. 좀. 불교는 간단 명료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질하면 여섯 가지 했죠.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이 각각에 반대되는 것이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색하는 기질. 됐죠? 그래서 쭉, 그죠? 그걸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뭡니까? 310쪽. 그에 가면 96번에 뭐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서에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면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런 학교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또 97번을 보면 그죠? 예?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기질이 적합한가? 이렇게 탐하는 기질은 어쩌고 저쩌고 그죠? 쫙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03쪽에 가면은 40가지 명상 주제에 설명되어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삼장에서는 우리가 요게 가장 중요한 이제 편입니다. 지난 시간은 다 했습니다만 오늘 또 요걸 같이 또 반복학습 살짝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 잘 나와 있습니까? 아비다마 길라잡이를 보면 그죠? 9장에서 잘 정리되어 있고, 9장에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 있죠? 그죠? 뭐 요건 작죠? 그죠? 요걸 확대해서 우리 거사님께서 그죠? 확대해서 크게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 고 아비다마 길라잡이 그죠? 9장에 나오는 요 도표가 요 40가지 명상주제 설명을 가장 멋있게 잘 그려낸 도표입니다. 됐죠? 이 도표는 누가 그렸겠어요? 강목스님이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그릴 만큼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뭡니까? 나무 해는 거 가져와서 그죠? 쭉 팔아먹고 그죠? 약장수 하는 데는 조금 기질이 있는데 이런 거 못 그립니다. 이거는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라다. 미얀마에서 그죠?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가신 스님입니다. 우 신라난다 사회도라는, 신라난다라는 큰 스님이 그죠? 그, 그린 겁니다. 이 큰 스님은 근세에 살았던, 그러니까 근세가 현대죠, 그죠? 현대에 사셨던 미얀마에서 그죠? 아비담마에 관한 가장 뛰어난 스님 중에 한 분이고요. 특히 영어로 아비담마를 가장 잘 설명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마 영국,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건 모르겠어요. 미국에만 20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됐죠? 영어로 아비담마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네. 불교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요. 불교는 이미 서양으로 갔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불교 중심이 한국이다 동양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 그 뭡니까? 예? 이별의 뭡니까? 사랑의 기로에 있어서 뭐를 가지면 안 됩니까? 미련을 가지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어디서 들었지 이게?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예, 불교는 이미 예, 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미 서양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불교가 중국에 올 때 선법이 중국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달마 대사가 갈대 타고 왔다 하지요. 근데 요새는요. 자, 불교는 서양으로 갈 때 뭐 타고 갔겠습니까? 예, 에어버스 380. 최고 큰 비행기 타고 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이 스님은 경험 봐도 알잖아, 그죠? 거의 말년 20년 이상을, 그죠? 미국에 사시면서.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도표 만드는데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다마 길라잡이 보면 도표 많이 나오죠? 그 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전부 이, 저, 신라난다, 저, 큰 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저, 비구보디 스님이, 좀 보디 스님이죠. 컴프레헨시브 매뉴얼 오브 아비담. 아, 요 경상사람들 요 발음이 안 돼요. 그죠? 요거를 만드시면서 그 도표를 정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영어로 된 최고의 극입니다.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그거를 전적으로 참고해서 거기다가 청정도론 싹 갖다 넣어갖고 한국으로 옮기면 세계 내,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번역입니다. 그 한국에서 10판까지 찍었어요. 2만 권. 믿어집니까? 근데 어쨌든 그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 도표는 그죠? 아주 중요한 도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오는 도표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아비담마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난다 스님은 있잖아요. 이 도표들을 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전기불까지 넣어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심소법들이 일어났냐. 이러면 콕 누르면, 꼭 이런 거 빡빡빡빡빡 52가지 심소법들을 쭉 해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어나는 심소법들이죠. 빨간불, 파란불, 반드시들은 빨간불로 하면 그죠? 이제 그거는 뭡니까? 파란불은 때때로들 있잖아요. 반드시들 때때로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많죠? 에, 초기 불교 아비담마는 차별입니다. 됐죠? 일체 중생 다 승불 못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아비담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들어본 게 맞죠? 지혜 없는 사람은 못 깨달은 게 당연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백 쓰고, 뭐, 부친 백 쓰고 깨달은, 말대, 택도 아닙니다, 그거는. 됐죠? 뭐, 어쨌든 고래갖고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스님이 평생을, 그죠? 걸고 하신 거를, 우리, 그죠? 그, 보디 스님이 허락을 받아가서, 그죠? 그 안에 넣은 거를, 예,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가 말씀드리고, 그죠? 그 40가지 명상주제 설명입니다. 이 명상주제를 몇 가지 방법으로 합니까? 10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103번에 보면, 그죠? 숫자에 의해서 근접산매와 본산매에 서 선의 종류에 따라 극복함에 따라 확장 등등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숫자의 설명. 우리 40가지 명상주제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로 분류됐습니다. 됐죠? 그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있잖아요. 일곱 가지 그 도표 보면 일곱 가지로 칸이 돼가 있죠. 보면 전부 일곱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래서 105번에 보면 뭡니까? 그러면 이 열 가지 가시나가 뭐냐? 여기 지금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죠? 땅의 가시나,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바람의 가시나, 청황, 적백, 허공, 광명. 됐죠? 그죠? 등등 해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의 이름을 105번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근접 삼매와 본 삼매를 가져오는 것 따라. 됐죠?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가 전부 다가 그 본 삼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보면 따끔 해갖고, 그죠? 도표 중간에 보면 해놨죠? 그죠? 이 도표. 도표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차별입니다, 차별. 예. 그죠? 그래서, 그죠? 따끔해 보면, 거의 보면, 봄 해놨죠? 본 삼매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30가지는, 그죠? 본 삼매를 가져오고, 10가지는 근접 삼매만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요. 그럼 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그럼 이제 또 본 삼매를 가져오는 것도 뭡니까? 우리 뭡니까? 초선까지만 증득하는 것이 있고, 제5선까지 증득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 근접 본 삼매 못 가져오는 게 10가지가 뭡니까? 우리 특히 수념 있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 그걸 불법성, 계율, 보시, 천신,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본 삼매를 못 가져온다 되죠? 엄마, 이거 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왜 본 삼매를 못 가져온 거? 미처 볼장 안 되겠습니까? 흙덩어리 치다 보는 거는 저 5선까지 가져오는데, 이 굉장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본 삼매도 못 가져온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 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면 그만입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어제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의 덕은, 한마디로 하면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커서 대상으로 다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닮은 표상을 못 만들어내면 본 삼매 못 가져옵니다. 아까 설명했죠? 닮은 표상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닮은 표상을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 우리 7장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본 삼매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법도, 그죠? 부처님 가르침도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심신미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 경지 맨 마지막에 도표 보면 됐죠. 그 밑에 보면 가시나는 전부 초선부터 5선까지 되죠. 그런데 보면 그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은 초선만 가능하다고 되죠. 그리고 불법성 계율 이런 거 수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초선에 못 들죠. 당연히 못 듭니다. 왜? 닮은 표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됐죠. 근접 삼매만 가기 때문에 본 삼매는 못 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함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시체 관찰입니다. 시체가 부었고 금푸르고 골맞고 끊어졌고 갉아먹었고 흩어지고 난조질 당하고 뭡니까? 이 뭐고? 예, 피가 흐르고 아이고 미치라 그죠? 벌레들이 벌거리고 아이고 해골이 되고 와 무섭죠 그죠? 이름만 봐도 수행이 되죠. 그 부정관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건 왜 초선만 가능하다 했을까요? 대상이 더러웠어요? 예,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대상이 더러우면 안 될까요? 예, 근데죠. 이거는 부정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 초선만 가능한가 하면 초선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끊어지죠. 그래서죠. 이거는 시체는 뭡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표상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그걸 주시를 하지 않으면 그죠? 표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은 본 삼매 못 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일으킨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초선밖에 못 들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 뒤에, 이건 몇 장이 나오는 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나면 이 삼매 수행은 전부 상식적입니다. 이해는. 됐죠? 그럼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스승을 찾아서 수행해야 됩니다. 됐죠? 앞에도 봤죠?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죠? 삼매 수행의 핵심은 스승을 찾아서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자,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정하지요. 어떻게 해서 정해야 됩니까? 1번. 그죠? 종이에다가 40가지 적어놓고 선풍기 틀어가 확 날리갖고 아무거나 줍는다. 2번 뭡니까?
깊은 잠에 들어갔고죠. 꿈에 보이는 1, 2, 3, 4, 5, 6 중에서 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잡는다. 3번 스승을 찾아서 스승이 준 대로 한다. 뭡니까? 특히 명상 주제는 스승이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죠? 우리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지가 아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에 따라 이제 그렇게 다 설명됐습니다. 그럼 108번 극복함에 따라 이것도 뭡니까? 우리 극복은 두 가지가 있죠. 구성요소의 극복과 대상의 극복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초선에서 이선 들어갈 때는 뭡니까? 그죠? 우리 구성요소를 극복하죠. 심사희락 중에서 심이 사라지고 사가 사라지고 희가 사라지고 그죠? 순차적으로 해서 더 깊은 사선 오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구성요소를 극복한답니다. 그다음 뭡니까? 공무변처에서 식무변처 들어갈 때는 뭡니까? 대상을 바꿉니다. 됐죠? 근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사처는 삼매의 경계로 보면 무슨 경계하고 똑같았습니까? 제4선의 경계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제4선의 경계하고 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제4선은 우리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공무변처는 뭡니까? 흑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과 확장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서는 열 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다른 거는 확장하면 안 되느냐? 그죠? 자, 1번, 그 110번에 1번 보면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1 적어 놓으십시오. 이익이 없기 때문에 2 적어 놓으십시오. 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하고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죠? 그 밑에서 111, 112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117쪽에는 6번 대상에 따라서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도 좁혀보시면 됩니다. 그죠? 좁혀보시면 되고요. 자, 닮은 표상으로 대상을 가진 거 있죠? 그죠? 우리 표상하면 닮은, 뭐, 준비 익힌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도표의 표상 걸 보면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 딱 됩니다. 그죠? 그, 이런 거 보실 때 있잖아요. 이거 아주 논리적인 거이기 때문에 뭐 나열할 때는 1, 2, 3, 4 적어가면서 보시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됐죠? 예?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장소는 뭡니까? 욕계, 새계, 무색계 해서 그죠? 뭐 천상의 신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서 무슨 그죠? 그 명상 주제가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8번 취하는 것은 뭡니까? 이 대상을 취하는 방법이 우리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우리 뭡니까? 그거는 그죠? 그 소리를 들어서 또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몸에 닿아서 취하는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대상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8번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 그죠? 이 명상 주제가 생기는 조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아홉 가지 가시나는 무색의 경지들에게 조건이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 무색 뭡니까? 그죠?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무소상처 있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가시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4선까지 들어가서 그 4선의 경지에서 그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것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 거룩한 마음 가지면, 우리 자비희사할 때죠. 자비희를 닦아갖고, 제4선의 경지, 자비희에서 3선까지 가서, 그죠? 그 제4선의 경지에 가서 평온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방법 등등 쭉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앞에 여섯 가지 기질이 있었죠? 그죠? 탐내는 기질 등등, 그죠? 그럼 어떤 기질한테 어떤 대상이 적용되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도표 보시면 됩니다. 도표 보면, 기질에 보면, 그죠? 그죠? 땅의 가시는 모두 다에게 해당되고 쭉 그 적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거기에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23번에 가면 이제 결론으로, 그죠? 앞에서 우리 28번에서 명상 주제를 들고 했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 수행자는 123번입니다.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견하고라고 이미 설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우, 선우는 선지식입니다. 친견한 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서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됩니까? 1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 적어 놓으십시오. 부처님 세존께 혹은 스승들께 헌신한다. 됐죠? 헌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2번은 뭡니까? 그죠? 의향을 구족해야 됩니다. 의향은 뒤에 보면 여섯 가지 의향이 나옵니다. 그럼 3번은 뭡니까? 확신도 구족해야 됩니다. 됐죠? 세 가지를 구족해서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된다. 1번은 뭡니까? 스승, 부처님과 스승께 헌신해야 된다. 그죠? 오늘부터 내 목숨은 전부 부처님께 바칩니다. 전부 스승님께 바칩니다는 절대적인 귀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계가 오면 그죠? 살짝 흔들립니다. 특히 두려운 거면 아이고요. 내가 미쳤다고 이 공동묘지에 앉아있네. 화딱 토끼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두도 마찬가지로 한 3일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나. 핵박압입니다. 핵박압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자꾸 번 이혼. 그런 식이 됩니다. 됐죠? 겁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수행한 사람들은 뭡니까? 명상 주제 바꾸고 화두 바꾸는 건 그하고 똑같아 그럽니다. 됐죠? 그 이상입니다. 자기 인생이 수행하는 인생이 망가져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생명까지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섯 가지 의향을 구족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이겠어요? 삼매 수행하는 사람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하면 삼매를, 본 삼매를 체득하리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뭐 되기는 뭐가 되겠노? 아, 근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듣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124번에 부처님 세종께 먼저 확신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뭡니까? 두려울 때, 그죠? 이럴 때, 이게 또, 제 경험 팔아먹었죠? 그죠? 나 이제 너무 많이 팔아먹었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저 수술해갖고 등등등등,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을 했다는 눈, 그죠? 크,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아, 이거 참 웃어 죽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자꾸 해라는 거는 이제 우습잖아요. 그죠? 되게 시럽고, 그죠? 창피하고, 저는 소심 A형. 그죠? 한 분이 이야기 해놓고, 막, 그걸 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회향을 해버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저, 명상 주제를 준 스승한테도 헌신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127번, 세 명이 그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이제, 예. 뭡니까? 돌에 갈아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 번째는 됩니까? 지금 숨 꽉 묻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됐죠? 스승한테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128번은 뭐, 의향을 구족한다 했죠? 의향은 뭡니까? 우리 일종의 자기 마음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념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뭐에 대한 의향입니까? 탐욕 없음의 의향. 성냄 없음의 의향, 어리석음 없음의 의향, 출가, 출리입니다. 이거는 출가라는 것은 우리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죠? 원어로 보면 네칸마고죠. 이거는 여기서는 출가라 했는데, 뭐, 대림스님 출가를 옮겼을 때는 분명히 그 미얀마 큰 스님들 그 참조해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보면 그 출가, 여기서는 원어로 보면 출리로도 옮기는 겁니다. 출리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됐죠?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출리에 대한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거에 대한 의향, 맞죠? 그 다음에 벗어남에 대한 의향. 이런, 그죠? 그 마음의 확고함이, 그죠?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향을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확신을 구족해야 됩니다. 뭡니까? 1번, 삼매를 확신해야 하고, 됐죠? 삼매를 확신해야 되고, 삼매를 존중해야 하고, 삼매로 향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열반을 확신해야 되고, 열반을 존중하고, 열반으로 향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를 구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뭡니까? 부처님과 스승에 대한, 뭡니까? 스승에 대한 헌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확고한 의향.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신. 됐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고, 그죠?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이제부터 할 거는, 그죠? 여기 보면은, 131번에 보면 뭡니까? 자, 요 141번에 몇 가지로 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아홉 가지로 정되어 있습니까? 아홉 가지는, 그죠?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 4장부터, 그죠?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특히,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1, 네 가지 가시나의 허물. 됐죠? 가시나를 만드는 것. 2번, 3번, 뭡니까? 자, 만든 가시나를 수행하는 방법. 4번, 두 가지 표상. 5번, 두 가지 삼매. 6번, 일곱 가지 적합함과 부적합함. 7번, 열 가지 본 삼매의 능숙함. 8번, 정진의 평등함. 9번, 본 삼매의 과정. 됐죠? 그죠? 요까지가 우리 4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등등 되어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우리 제4장의 내용은 뭡니까? 요 아홉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4장에서는 이 아홉 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4장에서는 그죠? 이 타이틀을 적을 때 이 아홉 가지를 타이틀로 적어놨지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이렇게 정독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4장도
타이틀을, 그죠? 요런 타이틀을 하나하나 적어주면서 했으면 훨씬 이해하기에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아홉 가지 있잖아요. 아홉 가지 이것이 사장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장의 내용은 바로 131번에 나오는 요 아홉 가지 내용입니다. 자, 사장을 읽으면서 제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그죠? 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거는 1번이라고 적으십시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0분 쉬고, 예, 또 하겠습니다. 예.